네, 발표하겠습니다. 티미 부문 여자 조연상. 경이로운 소문 여메라님 축하드립니다. 여메라님은 OCN 경이로운 소문에서 카운터팀의 리더이자 소문에겐 엄마 같은 존재인 추메옥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감동, 재미까지 선사하며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 큰 상 주셔서 제가 너무 왠지 죄송하고 또 정말 경이롭네요. 저는 경이로운 소문에서 취여사 역할을 맡은 여메란이고요. 아, 가장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분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제가 시청률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시청률을 확인하면서 너무 기뻤고 시청률 오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액션 판타지여서 저 혼자 할 수 없는 작품이라는 걸 정말 깨달았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해주신 액션 배우가 없으셨다면, 그리고 제 손에서 치유의 빛이 나오지 않았다면, 제 코에서 쌍코피가 터지지 않았다면 아무도 제 연기를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연기의 절반을 채워주신 경이로운 소문 스태프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험이었을 텐데 저를 이 역할로 캐스팅해주신 유선동 감독님 끝까지 믿어주셨고요. 여진아 김세범 작가님, 장희원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에이스팩토리 소속 배우인데요. 꼭 대표님이 인사는 꼭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저 에이스팩토리 와서 좋은 작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현일, 이성진 대표님, 종환이 고맙고, 경이로운 소문 때 같이 잠 못 잔 은솜 씨, 덕하 씨, 승윤 씨, 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저에게 가족 같았던 카운터 여러분 고맙습니다. 집에서 절 응원하고 있을 저희 가족들 정말 고맙습니다. 고기 사 먹자 나우야 고맙습니다.